그래서 네, 교수님 질문이 있는데 네. 그러면은 백두산이 만약에 폭발하게 되면 아, 그 분출 가능성이 높은지 그 폭발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해서. 아, 예. 좋은 질문하셨습니다. 백두산은 화산 활동이 나중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약 2840만 년 전부터 화산 활동이 있기 시작했어요. 그때부터 약 100만 년 전까지는 앞에서 보신 화산 분출에 의해서 주로 용암이 흘러나와서 여러분들 개마고원이라고 아시죠? 예. 개마고원은 용암대지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 있는 용암이 흘러나와가지고 주위보다 높이가 고도가 1000m 이상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개마고원이라고 하는데 그 일대에 개마고원에서 그 나온 그 마그마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에 의해서 나와서 액체 상태로 흘러서 그 주변을 덮었습니다. 그렇게 덮을 당시에는 백두산이 화산 분출을 위주로 했고 그 위에 100만 년 전부터 60만 년, 50만 년, 40만 년 거의 10만 년 정도의 간격으로 아주 폭발적인 분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개마고원 위에 여러분들이 백두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뾰족하게 솟아있는 백두산 성층화산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용암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나온 화성 새설물이라고 하는 화산재, 화산자갈, 화산암괴들이 또 흘러가고 용암이 또 흘러가고 또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하니까 점점점 산체가 경사도가 한 30도 정도 되는 아주 뾰족한 산을 만들었는데 아마 백두산 성층화산체는 높이가 3,500m 정도 됐을 겁니다. 그렇게 되다가 이제 약 4,000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,000년 전에 백두산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. 대폭발이 나서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성층화산체의 꼭대기가 날아가고 그 부분이 푹 주저앉아 버렸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일본의 여러분들이 후지산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윗부분이 푹 날아가고 주저앉아가 이렇게 꺼져버렸어요. 꺼져버리니까 이제 화산체 이쪽 면이 보이고 이쪽 면이 보이고 중간에는 그냥 평탄한 것처럼 보이는데 평탄한 것 넘어서 안쪽에 가면은 거의 직경 5km가 되는 천지 칼데라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게 이제 천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앞으로 백두산이 분화가 있으면 어떤 분화가 일어날까요? 그래서 100만 년 이전에는 주로 현무암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화산 분출이고 100만 년부터 지금 근래에 와서는 역사시대라든지 최근에 와서는 그 밑에 움직이는 마그마가 점성이 아주 큰 규장질 마그마라고 해서 이것들은 나올 때 폭발적으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백두산이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조금 전에 보신 영상과 같이 화산재가 뿜어져 나오는 그런 폭발적인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.